흰색 베이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아키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여기까지 와 있어. 우리 평소에 앉는 것보다 더 멀리 떨어져 앉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이게 너무 위협적인 거 아니야? 이게 뭐 여기까지 와 있어 베이스가.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이거. 여러분들 지금 크다. 보고 우와. 계시죠? 지금 이게 야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제 말 안 돼. 헤드 자 너트 지나서. 헤드가 여러분 28cm거든요. 이게 여러분 베이스 전장이 128cm예요. 헤드만 28cm. 나머지 1m. 와. 거의 이거 세워놓으면은 그냥 뭐 초등학생 그냥 그 애들 딱 그런 정도 되는 거죠. 우리 이게 130까지 해놨잖아요. 이런 사이즈 기타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해놓은 거였는데 지금 이걸 딱 댔는데 얘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갖고 처음으로 우리가 이거 모자라서 사이즈를 못 잴 뻔했어요 기타를. 와. 128이라니요. 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거 뭐 이게 딱 놓는데 야 뭐야? 헤드는 여긴데.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게 진짜 진짜 어이가 없네. 여기 100인데 지금 헤드 혼자. 와.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280이면 거의 그냥 그 저기 건장한 남자 발 사이즈예요 이거. 맞아, 그렇죠 생각해보면 맞아. 발 같죠 약간 느낌이 발이에요 발 네 발이에요 느낌이 거의 뭐 청룡 언올도 느낌 네 청룡 네. 어 이거 진짜 어 무서운 거 봐 이거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그 어떤 베이스보다 크기가 크고 머리통이 큰 네, 썬더버드 빈티지 프로 베이스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외관부터 이게 너무 위협적이야 이 눈앞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한 대 칠 것 같아 이거 자꾸 네, 썬더버드 빈티지 프로가 아, 참 뭐랄까 실제로 보고 다른 그 디자인들도 되게 인상적이기는 한데 진짜 이 머리가 가지는 이 압도적인 이 위용이 아, 정말 얘 이상의 베이스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뒤로 돌아볼게요. 네. 보면은 이거 보세요. 헤드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 패그 자체도 상당히 이게 넓이가 딱 넓게 장착이 되어 있고 이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돌리는 손맛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되게 멀어. 튕겨야 되는데 이렇게 가요, 손이. 아끼리 이렇게 가고. 그렇습니다. 아, 독특한 감성이죠. 네, 이거는 지금 30% 할인이 적용돼 있네요. 건속가 135,000원에 704,000원으로 할인 적용돼 있는 가격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네, 정말 대륙의 기상이 느껴지는 그런 외관입니다. 128cm 전장, 두께 31mm인데 이게 날개 두께고요. 그 중간에 이제 저기 이 중간 이쪽으로 가면 살짝 몇 밀리씩 늘어나게 되는데 그게 위에서 재기가 어려워서 그냥 날개 두께만 쟀습니다. 31mm 12플루티 뚤레 81mm로 상당히 내근 두꺼운 편이고요. 네 바디는 마호가니의 바디 마호가니 바디 윙이 붙었습니다. 4개의 세븐플라이 4개요. 마호가니 월넛 라미네이티드 1960 라운디드 베이스 프로파일렛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플라이로 쫙 까있고 양쪽에 네, 윙이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지판 로즈우드고요. 머신헤드는 오픈기어 베이스 튜너 히스토릭 클로버 버튼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워낙에 커서 굉장히 커서 이거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압도적인 그런 느낌이 좀 옵니다. 그리고 너트 너비가 38.1mm 이미테이션 본넛이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프렛은 20프렛까지 있고 미디엄 전부 프렛이네요. 스케일 길이 864mm고요. 에피폰의 프로버커 760 험버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강렬한 메탈 커버를 보여주고 있죠. 저거 위에 붙은 거 스티커죠? 뗄 수 있는 스티커. 스티커입니다. 뗄 수 있습니다. 네, 넥 볼륨 그리고 브릿지 볼륨 투 볼륨에다가 마스터 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세 스펙 살펴봤고요. 무게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근데 또 막 그렇게 엄청나게 대단히 무거울 것 같지는 않아요. 나 또 질 것 같아. 왠지 좋은 숫자인데? 아, 좋은 숫자래. 왠지 좋은 숫자. 뭐야? 네, 4.56, 4.24. 아, 56까지는 안 나가지 않을까요? 이게 키 때문에 괜히 무겁게 느껴지는 게 좀 있어요. 이거 봐. 키 때문이었어. 3.98. 예! 3승! 오늘 다 지나요? 야, 나도 수입 한번 하자. 네, 3.98. 오늘 수입할 것 같아요. 네, 승채 씨 50%대 후반으로 좀 떨궈야 되겠어요, 승률을. 그래도 50%대인가요? 60%라니까 지금. 나는 42%인가 그렇고. 네, 좀 올라갈게요.
네, 3.98kg. 생각보다 무겁지 않았는데 키가 워낙 커서 약간 좀 저희 무게 감각을 좀 현혹시켰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모든 걸 올리고 해보겠습니다. 막 생긴 것만 보면은 다 때려잡을 것 같은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굉장히 이쁜 소리 나요. 네. 네, 아주 깔끔하고 정말 정리정돈 잘된 사운드가 나요. 여차 한번 부를 수 있어도 되겠어. 그러니까. 자, 앞에 지금요. 와. 여기서는 힘이 확 붙네요. 네, 와. 약간 오버드라이브 먹는 정도로 확 오네요. 자, 뒤에 픽업이요. 아니, 사운드 레인지가 넓다더니. 어, 생각보다 어려워요. 은근히 범용 베이스인데 이거. 엄청. 네, 자, 톤 다 죽이고 해볼게요. 은근히 범용 베이스 느낌이에요. 맞아요. 3밴드 이퀄라이저 같은 게 베이스에 자체적으로 장착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 딴 데서 추가적으로 만질 수만 있으면 정말 톤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네, 자, 우리입니다. 앞에 픽업입니다. 톤 다 내리고 앞에 네. 픽업. 힘 상당히 좋아요. 근데 뭐 약간 좀 특징적으로 보자면 밑단이 굉장히 부스트가 많이 돼 있고 굉장히 많아요. 네, 네. 하이가 조금 적은 느낌이 좀 있네요. 그렇죠. 하이에 막 이렇게 배음이 풍부하지가 않아 갖고 해상도가 좋다라는 느낌은 안 드는데 근데 이거 깔끔하기는 해요. 사운드 밸런스 좋고 모형만 아니면 재즈 베이스 치는 것 같은데. 아. 하이 쪽이 약간 좀 그런 시원한 느낌이 좀 적기는 한데 네 약간 진짜 윗단을 좀 블러 처리해놓은 재즈 베이스라 그래도 그러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겠어요. 의외의 사운드가 납니다. 이거 원래 우리 생긴 것만 보고 막 이거 그러니까. 크러쉬박스 밟아가지고 막 피크로 막 라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꼭 생긴 것만 보고 그렇게 선입견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없겠어요. 오히려 톤은 정말 다양하게 나옵니다. 반대로 해볼까요? 왜 해볼게요. 이것도 크러치박스 밟고 피크 연주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크러치박스 밟고 잘 어울리죠? 네, 크러치박스 말고 오버드라이브 밟으면 어때요, 느낌? 오, 좋다 이것도. 보면은 이게 지금 이 썬더버드이기 때문에 소리가 강렬한 게 아니고 맞아요. 지금 이 썬더버드는 오히려 소리가 되게 정말 무난하고 이뻐요. 정갈해요. 네, 느낌이 이뻐요, 소리가. 그냥 이펙터빨이라서 이런 소리가 나는 것 같고 네, 굳이 이 기타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락베이스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요. 소리만 네, 들었을 때 그렇습니다. 자, 한 줌 쳐서 한번 들어보고 네. 잠깐만 슬랩을 좀 본격적으로 한번 좀 쳐주면 어때요? 아, 슬랩이요? 아메리칸 오리지널에서 하이 깎은 다음에 치는 것 같은 재즈 베이스 같은 소리가 나요. 재즈 베이스 소리가 네. 나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강렬한 사운드를 좀 네. 들어보기 위해서 네. 자. 준비를 해봤는데 다 올린 상태에서 해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할게요. 네. 어떤 기법은 아닙니다만 이 외관에 굉장히 잘 어울리긴 해요. 그러니까 생긴 것 때문에 이게 잘 어울리게 느껴지는 거지 굳이 톤 자체가 특화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쳐도 좋아요. 네, 맞아요. 네. 이번에는 이번에는 약간 피크로. 오버드라이브를 밟고 피크로? 네. 피크로 한번 가볼게요. 자꾸 치게 되네요. 친다니까 진짜. 나 진짜 베이스가 나한테 시비를 거네 이렇게. 목을 이렇게 길어. 리드한 게 아니에요. 네. 이마이너로 승재 씨가 리듬 네. 알아서 만들어서 잘 쳐. 멋있어요. 네. 베이스 굉장히 아, 나 이 감성이 너무 독특한데. 아, 이건... 네. 알 뭐 사실 알고 보면은 그건데 범용 베이스고 소리가 되게 이쁘네요. 네. 되게 무난하고 정리정돈이 잘된 느낌인데 근데 이게 생긴 게 이래 가지고 이런 락 베이스 같은 연주를 꼭 얹어서 해 보고 싶단 말이죠. 근데 또 하면 생긴 게 이래서 그 사운드가 너무 잘 어울려요. 레인지가 너무 넓은 베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좋은데요. 예. 좋습니다. 반전의 매력이 있는 그런 베이스. 이거야말로 진짜 진심 범용 베이스 아닐까요? 네.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야, 아 너무 독특한 베이스네요. 정말. 우와, 되게 외관부터 신기하네. 세계관까지. 야 이런. 야 상상도 못했어요. 네. 시청자 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나 너무 위협적이야. 치지 마. 제가 좀 조심하겠습니다. 네. 원래 하던 대로 하면 안 되겠네요. 옆으로 좀 가 있어야지. 2125에 네. 이펙터 프로테우스 샘플 거기 홀드 필터 그죠? 필터 네. 그 이펙터였죠. 자 거기서 효빵님 오홍 뭔가 이쁘게 생긴 게 뭔가 페달보드에 얹어놓고 싶게 생겼네요. 네. 사운드도 특이한데 요즘 뭔가 자꾸 일렉 기타 이펙터 아닌 것들이 탐나네요. 점점. 자, 한 줄평. 너 내 이펙터가 되어라. 네, 이거 원피스 오마주네요. 네. 너 내 동료가 되라 이거죠. 네, 그죠. 너 내 이펙터가 되어라.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승재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의외의 범용 베이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까도 매력적인 팔방미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게 너무 재밌네요, 이 베이스. 재밌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와, 신기하다. 아니, 처음에는 아 뭐야 저 베이스는 막 이렇게 접근을 했다가 알면 알수록 되게 정말 매력이 너무 넘치는데 나도 지금 진짜 매력이 넘치는 미야키에 좀 빠진 것 같은데 첫 인상 진짜 막 너무 센데 네,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베이스 9.0 9.0 네. 야 이거 대박이에요. 70만원이거든요 또 그러니까 네, 70만원에 여러분들의 어떤 음악 세계관을 확실하게 네, 넓혀줄 그런 베이스 네, 썬더워드 빈티지 프로 같이 보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말 다방면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썬더버드 빈티지 프로 베이스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중저가형 타겟팅이 된 베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뭐 여러분 딱 보시면은 어떤 브랜드에 또 어떤 모델을 또 타겟팅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유저들을 겨냥을 했는지 맞아요. 이런 것들을 딱 알 수 있는 그런 모델이에요. 네, 다음 시간에 콜트의 가성비 좋은 베이스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